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은 시장을 약보합으로 마감했죠. 시장 뭐 지금 상당히 좋아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이제 궁금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상승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기대해도 되죠. 뭐 산타 랠리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연말 상승장은 기대해도 된다. 한마디로. 그동안의 악재가 그죠? 10년물 국채, 그다음에 CPI 지수, 생산자 지수. 국내외적으로도 상당히 좋고요. 지금 물가 지수들은 전부 다낙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도 그렇고, 시장이 생각보다 불황보다는 상승하는 쪽으로 자꾸만 우리나라 수출도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기대보다 낮아서 주가 상승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경기도 예상보다 양호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문제가 됐던 확대 일로 걱정했던 것이 중동 전쟁 역시 뭐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이 주도주로 갈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저는 뭐 끊임없이 유튜브에서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지 말고 소부장을 사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으니까. 그죠? 소부장을 사라. 지금 열지 오늘도 소부장은 엄청나게 올라갔죠. 강하게 나가는 종목이 여기저기서. 반도체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엔비디아 수혜주들이 강하게 나갔다가, 지금은 이제 그죠? 키높이를 맞추려고, 키높이 맞추려고 나머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주도주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다음 차기 주도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가 여러분 가장 궁금증이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을 것이냐. 아직도 수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지 못하고 있죠. 차기 주도주가 누굴 것이냐.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반도체는 당연히 그럴 것이고요.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이제 새로운 종목군에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찾아야 되나요? 그러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반도체 소부장은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으로 간다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의 핵심 부품주, 그럼 자율주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칩, 이 하나가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선 업종이 일단 뭐더 좋아질 것으로 저는 봐서, 조선 업종은 담고 있는 사람은 강력 보유해야 되는데, 여기에 속한 종목들이 뭔지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그죠? 오늘도 급등해왔는데요. 그죠?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찾아보면 자율주행의 칩 종목들이 오늘 급등 나갔기 때문에 하나를 보여줬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 우리 유료는 전문가님 오늘 수익이 100%를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고 힌트를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물론 뭐 현대차, 기아차가 저는 뭐 강력하게 갈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지금 뭐 한동훈 테마로 오늘 뭐 대상홀딩스가 상을 쳤는데, 저는 뭐 그렇게 테마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AI 관련된 자율주행, 그죠? 예, 그런 거나, 또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조선업종, 이런 것이 이번 아마 장이 갈 거고요. 많이 떨어졌던 것은,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던 것은 이제 화학주가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반등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가 아마 그 새로운 주도적군의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금,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조금만 보여준 거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찾는 방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건 뭐 유료원에서 배우는 거라 제가 여기서 공개는 안 하겠지만, 힌트를 여기서 드린 거니까, 이런 좋은 종목들을 어디서 찾아낼 것이냐,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서, 지금은 여기는 이미 벌써 주도주로다가 이미 자리매김해서 가고 있고, 실제로 알려드린 거니까, 나머지 오늘은 그래서 여기 수혜주들은 별로 안 나갔고요. 주로 키높이 맞추기에서 다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 강하게 나간 것이 자율주행과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나갔다.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좀 내년에 더 좋아질 것은 2024년에 조선업종이 지금 도크가 찼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잘 보유하시면 큰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오늘은 저 시장이 불구하고 지금 기관하고 외국인 보면 오늘은 기관이 좀 팔았고요. 외인들이, 아니 기관은 오히려 매수했고 외인들이 팔았지만 선물 쪽에 매수하면서 헤지를 했는지, 어쨌든 그런 건 중요한 것보다도 더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거래량도 별로 없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가는 종목은 계속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도주가 어딘지 그걸 찾으려고 노력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로 보상받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요거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자, 오늘도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공부의 가치를 알려줬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찾아보시고, 나 힌트를 줬으니까 힌트 갖고 종목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